120대. 125. 120, 120에서 130 사이. 진짜 좋다니까? 이래요 여러분들. 안정성 진짜 좋아. 이게 접지력이 그냥 차가 이게 땅바닥이랑 진짜 붙어가요. 그냥 얘는 스펙터 V5는 좀 약간 드립을 할 때라던가 좀 차가 좀 무거운 느낌이 있어. 근데 드래곤 세이버는 좀 가볍습니다. 살짝 감긴다 해야 되나? 아무튼 일단 차가 가벼워요. 드래곤 세이버가 좀 약간 제가 느꼈을 때 일단 가볍고, 뭔가 드리프트 했을 때 이게 땅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가는데 좀 가벼우면서 좀 자유자재로 이 조정을 할 수 있는,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차라고 할까? 제가 드래곤 세이버를 요즘에 차를 SR을 제가 많이 타다 보니까 차가 좀 너무 빠르거든요. 드래곤 세이버나 V1 탈 때마다 실수가 많은 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. 일단 속도가, 차 속도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스펙터랑 비슷합니다. 스펙터랑. 근데 일단 드래곤 세이버의 장점을 얘기하자면, 드래곤 세이버는 뭐가 좋냐면 일단 씨발 잠깐만 빠질 뻔. 그 드래곤 세이버를 이제 장점을 얘기하자면 게이지가 진짜 잘 차요. 부서가 진짜 잘 차고, 몸싸움은 좀 많이 붙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몸싸움은 아직 모르겠고요. 자, 와 진짜 빠르다. 우와! 플로터도 이제 안 했는데, 와 내 평소랑 똑같은 차라도 이길 수 있다면 못 빨라요. 내 몸싸움 부족해요. 수비가 이상하니까 작업을 잘 못하고 그래서 대가리. 네. 나 빠뜨렸죠? 근데도 안 따라오네요. 이게 맞나? 차가 일단 되게 이뻐요. 일단 이쁜 게 되게 좋습니다.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드네요. 약간 부서질 때는 비행기처럼 약간 양쪽에 부서가 터집니다. 엔진이. 저는 이제 이 차를 12만원에 이제 뽑았기 때문에 매우 만족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차를 저도 이제 120만원 뽑았는데 진짜 좋다 딱 티가 날 정도가 아니라면 좀 약간 후회했을 수도 있는데, 12만원에 뭐 이 정도 지금 성능이라면 매우 만족하고, 스펙터랑은 일단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정확하게 뭐 이 차를 아직까지 많이 타보지 않아가지고 좀 많이 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차가 근데 진짜 디자인은 진짜 미쳤어요. 흠잡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진짜 차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진짜 완벽합니다. 차가 진짜 빡겜. 범퍼 뭐 하세요? 오, 야 잠깐, 와 로드 스타임 안 맞을 뻔했습니다. 자, 익스에도 써주고 이건 오겠죠? 힘부 채워주세요 우리 팀님들아. 나이스. 우와! SR20. 아 진짜 호텔이 없는가. 호텔이 없는데 호텔기를 잘 안 쓰다 보니까. 와 잠깐만. 잠깐만.
이건 좀 하지만 인치를 써서 따라오고 난 드래곤 세이버다 컴온 컴온 우와 그대로 직진하면 테크한스럽게 깔끔하게 마무리 됐나요? 갔나요? 좋아요 아무튼 지금 이 차를 뽑기 전에 제가 갖고 있는 차 중에서 제일 좋은 차는 호튼 SRX V1 이거랑 그나마 이제 뭐 이거 비트 뭐 크롬 비트인가 이게 뭐였지? 지금은 이제 저런 차들 쳐다도 안 봅니다 왠 줄 알아요? 레전드입니다 올 레전드 뭐 이런 차들 눈에 들어오겠습니까? 레어 파츠인데 레전드 타야죠 딸림판에 좀 약간 여기서도 이거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일단 안 받고 달리자 마인드로 달렸는데 확실히 홍삼삼은 미쳤다 일단 앞으로 조금 이제 드래곤 세이버를 뽑은 김에 이걸로 좀 많이 시승을 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 세이버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영상은 여기까지